내가 내 인생이 낭만 가운데 처해질 때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 자신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하는 겁니다. 난 절망적이야. 난 무능력해. 나는 소망이 없어. 여러분, 내 입술에서 계속 나 자신에 대한 고백만 나오고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만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 삶의 현실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던 내 삶의 현실은 절망적이고 내 삶은 어렵고 또 내 입술의 고백이 계속해서 나의 대적에 대한 이야기라는 적들은 너무 강하고 나의 대적들은 너무나 힘이 들고 이렇게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내 입술의 고백이 나오고 있을 때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 영혼의 이상신호예요. 이것은 경보 사인이 울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경보냐 하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경보 사인이고 이것은 내가 악한 마귀의 영적인 공격 가운데 패배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인이기도 해요.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악한 마귀는 나라에게는 언제나 상황을 보게 하고 현실을 보게 하고 대적을 보게 하고 나만 보게 하고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막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깊이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마귀는 오늘 우리 인생에 찾아와서 나 마귀야 이렇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바로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순간에는요, 내가 지금 마귀의 공격 가운데서 내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나 스스로 인지조차 하지 못해요. 마귀는 그저 나로 하여금 내 삶의 현실을 보게 하고 대적을 보게 하고 자신만 보게 할 뿐인 거예요. 나는 그저 그렇게 따라갈 뿐이에요. 그럼 우리 인생은 그냥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바로 그때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구나. 이렇게요.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날마다 무너집니다. 날마다 쓰러진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현실만 바라보고 상황만 바라보는 나의 이 인간적인 이 관점, 인간적인 이 모습은 날마다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날마다 이 육신의 소욕에, 이 육신의 관점에 내가 계속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날마다 의지해야 돼요. 날마다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능력이에요. 더 사모하세요. 이것이 능력이에요. 더 갈망하세요. 이것이 승리의 방법입니다.